안녕하세요. 쉬운 종잡기 유쌤입니다. 오늘은 변신하는 부메랑을 적어보려고 해요.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네모가 되었다가 이렇게 다시 모으면 부메랑이 돼요. 이 부메랑을 이렇게 살짝 둥글려서 밖에 나가서 던져보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. 한번 접어볼게요. 먼저 네모를 접어요. 색종이는 4장이 필요해요. 4장으로 네모를 접을 거예요. 오늘은 네모 한 번만 접고, 그 다음에 이 위에까지 세모를 접어줄 거예요. 세모를 접어줄게요. 세모를 접고,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또 세모를 접어줄 거예요. 위에까지 세모를 접어줘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번에는 위에까지 네모를 접을 건데, 이렇게 따라오는 날개를 접지 않고 그대로 펴주면서 네모를 접을 거예요. 네모를 접고, 그러면 요 따라온 거를 이렇게 접어 올려줄 거예요. 그리고 뒤집어 보면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죠? 얘도 접어 올려줄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지그재그 계단식으로 이렇게 접었어요. 그 다음에 다시 다 펴주는 거예요. 다 펴서, 이렇게 이번에는 펴보니까 나뭇잎 모양이 되었죠? 나뭇잎 모양 된 것을 양쪽 끝을, 밑에 양쪽 끝을 세모로 접어줘요. 그리고 한번더 방금 접었던 선이 있으니까 그 선에 맞춰서 또한번더 접어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접을 거예요. 또 접으면 이쪽이 가운데가 이렇게 솟아나죠? 가운데는 그냥 놔두고 양쪽만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얘를 이렇게 뒤로 포개주면, 포개주면 또 여기 두 칸이 더 남았어요. 이두 칸도 다이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. 한번 넣어줄까요? 이렇게 접은 선이 있어서 잘 만져주면 다 들어가요. 얘도 똑같이 나온 것을 이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. 그리고 이 색깔이 다른 데 있죠? 이 색깔이 다른 데를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. 근데 너무 딱 맞게 접지 말고, 여기다 딱 맞추지 말고, 조금 벌어지게. 왜냐면 이거 끼울 거거든요? 이게 끼울 거라서, 너무 딱 맞으면, 변신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, 변신할 수 있도록, 약간 여기를 띄워서, 양쪽을 접어줬어요. 이렇게 안쪽으로. 안쪽으로 접어주는 것을, 네 개를 만들 거예요. 한장더 접어볼까요? 이번에는 분홍색을 해볼까요? 예쁜 분홍색이 나오게 네모를 접어요. 그리고 이번에는 세모를 접었죠? 네모를 한번 접고 세모를 접었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또 세모를 접는 세모를 접고 뒤집어서 이번에는 이 위에까지 이렇게 꼬리를 빼주면서 위에까지 네모를 접어요. 네모를 접고 여기 삐져나온 것을 이렇게 위에까지 세모를 접고 뒤에도 똑같이 세모를 접어주는 거예요. 이건 다 선을 내주는 거니까 여기 선을 잘 선이 날수 있도록 문질러 주세요. 그리고 다 펴주는 거예요. 다 펴주면 이렇게 나뭇잎 모양이 되었어요. 나뭇잎 모양을 양쪽 끝을 세모를 접어주세요. 그리고 한칸더 접어주세요. 한칸 더. 그 다음에 또한칸더 접어주세요. 또한칸더 접어주고. 그 다음에는 이렇게 포개주는 거예요. 포개주고, 그 다음에
가운데로 얘네들을 넣어주는 거예요. 선에 맞춰서 넣어주고 하나 남은 것도 안쪽으로 넣어줘요. 그러면 다 됐어요. 이거 네, 변신할 때 접어줄 거를 미리 요만큼 남기고 접어줘요. 요만 여기서 딱 맞추지 말고 세모를 접는데 약간 벌어지게 접는 거예요. 그러면 양쪽 똑같이 이렇게 네 개를 접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. 네 개가 완성되었어요. 한번 모아볼게요.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끼운다 그랬죠? 변신할 때 끼울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놓고 이 방향으로 놓고 이렇게 이렇게 기역자죠? 기역자를 놓고 여기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이 안으로 이 세모를 넣어주는 거예요. 이 안으로 세모를 넣어줘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같은 방향을 놓고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. 끼워주면 그리고 얘네들을 이 안으로 접어 넣어주고 또 이렇게 같은 방향을 놓고 이렇게 돌려서 여기다가 끼워주는 거예요. 이거 안 접었네요. 다 접은 줄 알았더니 안 접었어요. 이렇게 여기다가 접어 놓으면 돼요. 접고 저기도 접어 놓고 이제 하나 남았네요. 하나 남은 것도 세모를 접어주고 조금 벌려서 조금 세모를 접어주고 쏙 끼워서 이렇게 양쪽을 넣어주는 거예요. 꼭꼭 네모가 되었어요. 네모가 되었는데 얘네들도 변신이 되나 볼까요? 처음 접었기 때문에 얘가 딱딱해서 길이 아직 안 났어요. 그래도 잘 들어가네요. 이렇게 나오면 다시 넣고 됐어요. 변신 부메랑이 다 되었어요. 딱 이렇게 해서 던지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 그래서 부메랑이라고 하는 거예요. 부메랑 장난감을 접어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봐요. 또 이렇게 변신도 돼요. 변신도 되고 다 펼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